BK 뉴스입니다. 미국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했는데요. 트럼프가 한국을 압박하여 동맹관계를 훼손시키는 상황에서 미국의 언론들이 트럼프를 비난함과 동시에 한국에게 감사하는 내용을 보도한 기사들이 있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미국 언론 워싱턴포스트의 기사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정부가 한반도 위기에 대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서 트럼프는 재선을 위해 준비가 된 만큼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도 준비가 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요. 지역 동맹국들에게 트럼프가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그 대답은 노인 것 같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북한과 관련한 진전이 전혀 없는 상태에 더해 한국에 기존의 5배에 달하는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한 것을 트럼프는 아트 오브 더 딜, 트럼프의 자서전 제목이죠. 거래의 기술 혹은 거래의 예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한국 정부에게 이는 정치적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모욕이었다고 언급하는데요. 여기에 트럼프는 일본에게도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려달라고 압박하고 있는데 이렇게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중국과 북한의 목표일 것인데 트럼프는 최악의 타이밍에 방위비 분담 문제를 추진함으로써 중국과 북한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 국방부는 한국의 조선일보가 트럼프가 미군을 철수시키려 한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강력히 부인을 했지만 이 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이것은 트럼프가 항상 해오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한반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약속에 대한 우려를 심화시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12월 31일을 핵협상 마감일로 정했는데 그것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의 마감일과 같은 날짜라면서 정상적인 정부라면 전자에 초점을 맞추고 후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아야 하지만 트럼프는 한국에 대한 자신의 전략을 훼손하면서라도 일단은 돈을 더 원한다고 기사는 꼬집고 있습니다. 네, 답답한 일입니다. 하지만 다음 기사에서는 미국이 한국에게 감사하는 5가지 이유를 꼽았다고 하니 들어보시죠.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지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기사인데요. 한미동맹에 대해 미국이 감사해야 하는 5가지 이유에 대해 이야기한 것입니다. 기사는 트럼프의 요구를 보면 그는 지나치도록 좁은 시야로 미군은 용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미국이 한국과의 관계에서 감사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로, 한국은 미국과 동맹으로 함께한 거의 모든 역사에서 신뢰할 만한 동맹국이었다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스라엘, 터키 등과는 다르게 한국은 미국의 선의를 이용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한국은 베트남과 이라크에서 있었던 미국의 잘못된 전쟁에도 파병을 해주었는데 당시에는 전통적인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조차 이러한 갈등을 회피하고자 했던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한국은 기꺼이 참여했는데 이것을 기억하는 미국인이 거의 없는 것 같다고 언급합니다. 아... 모두가 등 돌릴 때 함께한 친구라는 건데요. 이런 좋은 친구한테 지금... 아... 네, 둘째로 꼽은 것은 다른 기사들을 통해서도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한국은 실제로 미군 주둔을 위해 이미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미군 주둔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고 한국은 나토나 일본을 포함한 다른 미국 동맹국들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고 그 수치는 상승하고 있고 다들 잘 아시죠? 한국인들은 그렇게 충분히 그 무게를 짊어지고 있고 다른 동맹국들보다 훨씬 더 그렇게 하려는 의지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기사가 한국에게 감사하는 이유로 꼽은 세 번째는 한국은 오랜 기간 북한과의 힘겨루기 속에서 미국의 지나친 개입 없이도 매우 안정적이었고 스스로를 잘 유지해준 점이라고 하네요. 냉전 기간 동안 베트남이나 중남미, 아프리카에서는 미국이 반복적으로 깊은 분열의 대리전쟁에 휘말렸었지만 한국은 스스로 잘 이겨내왔으며 미국에게 그런 부담을 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넷째로 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꽤나 친미적인 모습을 보인 점을 감사해야 한다는데요. 중동의 많은 미국의 파트너들은 반미운동을 크게 하고 있고 서유럽과 중남미 국가들은 미국의 포용에 대해 오랫동안 주저해왔던 것에 비해 한국은 수십 년 동안 온갖 위기와 변화를 지나오면서도 긍정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해온 것이 눈에 띈다면서 한국은 북한과의 긴장 완화를 원하고 있지만 미국과의 관계 손상을 우려해 미국의 입장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지 말라는 상당한 국내 여론의 압박에 직면해왔다고 언급합니다. 네, 미국이 한국에게 감사하는 마지막 이유입니다. 동아시아 지역은 미래 국제관계의 조종석이기에 미국이 이 지역에 한국이라는 강력한 동맹국이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아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해온 것은 이 지역에 대한 세계 정치의 재균형을 의미하는데 부와 성장이 아시아로 유입됨에 따라 유럽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미국은 이 지역에 친구가 필요한데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미 그런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아 정말 한국은 미국에게 지나치리만큼 좋은 친구인 것 같은데요. 네, 기사는 끝으로 이런 한국에게 미군이 용병인 것 마냥 돈 달라고 흔들어대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이것은 미국에 대한 수십 년간의 한국의 호의에 들으셨죠? 한국의 호의에 위배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정말 잘 말했네요. 미국은 한국의 호의를 잊으면 안 되죠. 결론적으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미국이 지정학적인 부분에서 감사해야 할 부분이 바로 한국이라면서 기사는 마무리됩니다. 네, 미국 언론들은 이처럼 지금의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 많은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동맹국인 한국과 갈등을 일으키고 북한과의 협상을 지체시키는 것에 대해 무능력한 트럼프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한국은 이제 미국의 일방적 보호를 받던 시절의 국가가 아님에도 아직 그런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보는 트럼프인 것 같습니다. 과거의 한국에게 미국이 그런 존재였던 것처럼 지금의 미국에게는 바로 한국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동맹국이란 것을 좀 더 자각하여 트럼프가 장사꾼 마인드를 벗고 패권 국가의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는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BK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